결승을 오게 돼서 일단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첫 우승할 때 작년 7월달 하나카드베에서 이제 첫 우승할 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때 엄마 아빠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번에 살짝 컨디션이 좋아서 저 요번에 결승 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 경주니까 가까우니까 대구에서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합하는 걸 이제 부모님께서 오늘 처음 보시는 거거든요. 시합장에서. 근데 이렇게 또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티셔츠 단정한 거 입고 오셨는데 저렇게 제가 NH농협카드에 유니폼을 입고 오셨어요. 네. 민아 티셔츠 입고 왔죠? 이제 네. 저희 고모인데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어디 나가면은 이제 고모가 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항상 이제 많은 후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이제 NH농협카드 윤상훈 대표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는 실크로드 CNT 박혁호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막전 항상 블론 리조트 윤재현 부회장님 항상 개막전 이렇게 멋있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저희 선수들 이렇게 잘 챙겨주시느라 와우 매니지먼트 그룹 장상진 대표님께 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PBA에 저희 이렇게 일주일 넘게 이제 시합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PBA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심판진 여러분과 운영진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건 다 했고 너무 아쉽게 저희 대빵 제 전 게임에서 지게 돼서 이번에 동반 우승을 좀 노려보자 했는데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현 오빠도 너무 감사하고 또 거성이 오빠, 성욱이 오빠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서울 빨리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밑에 잠깐 바람 쐬러 갔다가 또 이제 언니가 이제 또 결승 갔다고 다시 올라와서 결승전이라고 엄청 응원 열심히 해준 우리 거친파도 친구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모임, 전해주고 싶습니다. 모임 이름이 네, 거친파도였군요. 노도부대 출신이네요. 대회협력팀 되게 서울에서 멀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굉장히 경주에서는 항상 이렇게 4강 전에만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렇게 또 결승에 오게 됐는데 사실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김가영 프로님께 굉장히 많은 걸 좀 많이 느꼈고 많이 배웠고요. 그런 결승전이 된 것 같고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승전 이렇게 와가지고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 기세를 다음 시합, 그 다음 시합, 이번 시즌 끝까지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아 선수 이제 동료들 모임이 거친파도라고 했는데 일단 김민아 선수는 입담이 거침이 없네요. 네. 뭐 한 얘기 다 하고 또박또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가영 선수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아주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충분히 예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